안녕하세요. 소르조입니다. 20년 넘게 오디오 일을 하면서 인지도는 낮지만 제품 성능은 상당히 뛰어난 브랜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본 제품인 영국 니트 어쿠스틱스사도 그런 브랜드입니다. 2000년대 말 출시되었던 MFS 북셀프 모델은 당시 북셀프 3대장으로 불리던 BMW 805 다이아몬드, 다인오디오 스페셜 25, 포컬 마이크로 유토피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당당히 경쟁을 하였고,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오직 성능 하나로 많은 오디오 애호가들의 선택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제품 니트 어쿠스틱스 미니스트라 북셀프 모델은 이미지처럼 예전 MFS 그리고 니트 어쿠스틱스의 현재 플래그십 모델인 얼티메이텀 XLS와 동일하게 내부에 미드 우퍼 유닛 한 발이 숨어있는 아이소베릭 방식으로 제작되어 사이즈에 비해 풍부한 중저력의 양감과 큰 스케일과 무게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잘 만든 리본 트위터에서만 전해지는 맑고 선명하며 청아한 고역도 지니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분들에게 허락받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톨보이 스피커는 안 되고 비교적 작은 북셀프 스피커이지만 사이즈에 어울리지 않는 저역, 스케일, 무게감 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외관 상태도 신품으로 구매하시고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사용하신 제품이라서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릴은 물론이고 원박스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 스피커를 빈센트사의 SV237NK2 앰프에 물려 녹음한 사운드입니다. 녹음의 한계와 청취하시는 공간, 시스템에 따른 변수가 크기 때문에 간단히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울오디오 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찌하다 오르셨어?